안녕하세요. 회원여학원 김상일 부원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캠브리지 네트워크 한국지사 박정현 차장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가 미국 조기유학 학교 중에서 특별히 오하이오주에 있는 앤드류 오스본 기숙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는데요. 특별히 이 앤드류 오스본 학교가 이번 가을 학기에 엄청난 파격적인 장학 혜택을 좀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맞아요. 네, 어떤 장학 혜택인가요? 이번에 학교에서 이제 전에 없었던 정말 파격적인 방학 혜택을 주기로 했거든요. 저도 이 학교를 보내면서 이런 낮은 비용은 처음 봐가지고 진짜 이 비용이 맞는지 학교에다 다시 재차 물어보게 됐어요. 근데 일단 학교가 학비랑 기숙사비를 다 포함해서 국제학생 비용이 5만 7천 불이 넘는 학교거든요. 근데 이번에 한국 학생들한테 특별히 3만 6,250으로 정말 좋은 비용으로 갈 수 있게 된 거죠. 와, 이 학교가 사실 원래 뭐 안 좋은 학교인데 장학금을 준다는 게 아니라 원래는 굉장히 사실 좋은 학교인데 그쵸.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그죠. 학생 수가 이제 많이 없어지니까 그쵸. 5만 불대에서 3만 불대면은 굉장히 사실 좋은 파격적인 조건으로 갈 수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네. 그리고 이 학교를 가기 위해 이 학교에 이 장학금을 받기 위해서 특별한 제한 사항이 있나요? 아니요. 조건이나 제한은 별도로는 없어요. 일단 일반적으로 지원하듯이 지원 절차를 거쳐서 인터뷰하고 나면은 합격하고 나면 모두가 똑같은 장학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네. 그리고 이 장학금을 받는데 이게 올해만 받나요? 아니면은 졸업 때까지 계속 이게 유지되나요? 한번 이렇게 들어가고 나면은 졸업 때까지는 그 장학 혜택은 계속 유지가 되고 네, 해마다 왜 물가 상승률만큼 학비가 오르는 경우도 있잖아요. 네네. 그런 거는 약간 적용이 될 수 있어요. 근데 뭐 다음 해가 됐는데 그게 갑자기 5만 불로 오른다거나 이렇게는 아니고 근데 학비 오르는 만큼 살짝 그 정도는 적용을 받을 수 있고요. 네. 그럼 본격적으로요. 앤드류 오스본 학교, 이 학교 어떤 학교인가요? 이 앤드류 오스본 아카데미는 이제 오하이오 주에서 설립이 됐는데 11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학교거든요. 이제 보통 니제 등급 A 플러스를 유지하고 있는 학교고 그리고 일반 사립 학교들 종교 학교랑 다르게 이 학교는 비종교 학교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 처음에 설립했던 앤드류스 여사가 여자들도 교육을 받고 자립을 해야 된다 이런 목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설립된 학교라 종교색이 없고 여학교를 시작을 했는데 지금은 이제 남녀공학으로 돼 있고요. 지금은 남학생들도 갈 수 있는 학교. 네, 그럼요. 일단 종교 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일부 이제 저희 그 학생들 중에서는 가톨릭이나 기독교 학교 좋은 학교도 많이 있긴 하지만 바이블 수업 때문에 약간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있는데 맞아요. 네. 이건 종교 수업들이 사실은 이제 접하지 않은 학생들이다 네네네. 보니까 종교 수업이 어려워서 종교가 없는 학교만 찾는 학생들도 있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오스본은 비종교 학교니까 이제 그런 종교가 없는 학교를 찾는 학생들한테 추천을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괜찮네요. 그리고 이 학교는 그 몇 학년부터 국제 학생들이 지원이 가능한가요? 학교가 원래 이제 유치원부터 고등학교 12학년까지 전체 풀 그레이드가 다 있고요. 근데 보딩 학교는 7학년부터 온 캠퍼스 기숙사를 이용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래서 국제 학생도 마찬가지로 7학년부터 12학년까지 다 지원이 가능하고요. 그러면 국제 학생들이 이제 7학년부터 지원 가능하다고 하셨는데 입학 조건은 어떻게 되나요? 입학 조건이 그렇게 까다롭진 않아요. 근데 성적이 평균 C, 최소 C 이상 정도는 돼줘야 되고, 그러니까 영어 점수 바로 가서, 중학교 수업을, 고등학교 수업을 따라가야 되니까, 영어 점수가 있긴 있어야 돼요. 뭐, 슬랩이나 엘티스나 토플이나, 어떤 거든 그냥 같이 내면 되고. 근데 미국에서 학교를 다녔던 학생들, 트랜스퍼 하는 학생들은 영어 점수 없이 인터뷰로 저희가 요청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되고 나머지는 뭐 추천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추천서 그리고 학교랑 인터뷰, 줌을 통해 가지고 인터뷰를 하게 되고요. 네. 그리고 이 학교가 학교 크기가 좀 굉장히 크다고 들었는데 네, 맞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 되나요? 학교가 300에이커거든요. 근데 300에이커라 에이커라고 하면 이제 사실 감이 잘 안 오잖아요. 근데 300에이커가 약 37만 평 요 정도 된다고 해요. 네. 그러면 축구장 크기가 보통 뭐 2200평? 2200평이죠. 굉장히 크네요. 굉장히 넓은 캠퍼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또 캠퍼스가 넓은 경우에는 학교 도심에서 좀 떨어져서 외곽 지역에 있는 경우가 많잖아요. 근데 이 학교는 위치적으로도 클리브랜드랑 차로 25분 25분밖에 떨어지지 않아서 주변 접근성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할 수 있고요. 네. 이 학교는 기숙사가 학교 내에 있다고 들었는데 기숙사가 몇 개 동을 가지고 있나요? 학교 내에서 여기는 하우스형
그 큰 저택 있잖아요. 그러니까 큰 뭐 학교 건물처럼 있는 건 아니고 저택형 기숙사로 7개 동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7개 동 중에서 한 동은 여학생 기숙사, 뭐 한 동은 미들스쿨 기숙사, 또 한 동은 9학년에서 10학년, 한 동은 10학년에서 11학년 이런 식으로 학년별로 해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각 기숙사마다 기숙사 돈 페어런츠, 학교 선생님이 같이 상주를 하게 되고요. 이 학교 기숙사가 이제 굉장히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요. 여기에 그 식사는 어떤가요? 여기는 국제 학생들을 위해서 좀 다양한 식사가 잘 제공되나요? 그렇죠.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이제 식사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을 네. 많이 주시고 계시잖아요. 네, 앤드류 호스먼 이 학교는 학교에 그 셰프 선생님이 있고 식당에서 다 같이 식사를 하는데 학교에서 이제 매츠 쿠리너리 매니지먼트라는 전문 식사 관리 업체가 있어요. 거기랑 파트너십을 맺어서 학생들한테 매주 영양적으로 좀 풍부한 식단을 제공을 하게 되고요. 사이트에 가시면은 학생이나 학부모님이나 매주 이번 주에 어떤 식사가 올라왔는지 확인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나 학생이나 모두 안심하고 이거를 좀 볼 수가 있긴 하겠네요. 그렇죠. 네. 자, 이 학교가 학교 규모도 굉장히 크고 시설도 사실 굉장히 좋고 또 기숙사도 사실 좋은데 그럼 아카데믹 쪽으로는 어떤 특징이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 좀 해주시겠어요?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여기가 이제 비종교 학교고 학업 목적으로 설립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종교적인 목적으로 설립이 된 게 아니고 학업적으로 설립이 된 거기 때문에 학업적으로도 굉장히 우수함을 유지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이 캠퍼스에 비해서 전체 학생이 300명밖에 되진 않거든요. 그러면 이제 캠퍼스에 비해서 학생 수가 적은 편이고 전체 선생님의 75% 이상이 석사 이상의 학위를 소지하고 계신 선생님들이고요. 그리고 학생 수가 적다 보니까 선생님 대 학생 비율이 1:6 정도로 학생들 개별적인 케어가 좀 더 집중적으로 잘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학교 AP 수업이 14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고 아너스 9개 과정을 운영하고 있어요. 일단은 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굉장히 잘 케어를 받을 수 있는 좋은 학교 같긴 하네요. 그리고 아무래도 대학 진학을 위해서 좀 특징이 있다고 하셨는데 칼리지 카운슬링 프로그램이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나요? 칼리지 카운슬링도 이 학교는 9학년부터 4년 그러니까 4이어 칼리지 커리큘럼이라고 해서 단계적으로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9학년 때는 개별적으로 만나는 건 아니고 9학년 때는 이제 그룹으로 해서 카운셀러랑 일주일에 매주 그룹 카운슬링을 하게 되고요. 10학년 때부터는 개별적으로 정기적인 만남을 하게 되고 11학년이 되고 나면은 학부모님이랑 미팅을 통해서 이제 좀 더 대학 계획을 세분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국에 계신 부모님들이라고 하더라도 학교랑 요청해서 줌 미팅을 한다거나 그래서 앞으로 대학 진학에 대해서 의논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매주 대학 관련한 안내 공지를 이메일로 받으실 수가 있어요. 네. 그리고 이 학교는 특별 활동이나 엑스트라 커리큘러 이거는 어느 정도 있는지 그것도 한번 소개해 주시겠어요? 학교에 스포츠가 22개 스포츠가 있고요. 그 특별 활동도 16개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학업 외에도 다양한 과외 활동을 많이 운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사실 한국 학생들은 또 이게 생각보다는 스포츠가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는지 학교 시설 중에서 뭐 맞아요. 다양한 액티비티나 아트나 이쪽도 관심 있는데 이것도 어떤가요? 학교 이게 스포츠 시설이 일단 테니스 코트가 5개거든요. 테니스 코트만 5개고 축구장도 2개고 뭐 라크로스 필드나 소프트볼 필드 이런 것들도 다 2개씩 있고요. 그 체육관, 실내 체육관 이런 것들도 기본적으로 다 구비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학교 도서관도 2개, 그리고 학교 특이하게 천문대가 있어요. 그 학교 천문대는 그 지역 사회를 위해서 개방을 하기도 한다고 해요. 그러면 지역에서 와서 천문대를 보고 같이 학생들도 다 같이 볼 수 있고 3D 프린터기는 뭐 요새는 다 기본적으로 학교들이 네. 다 가지고 있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뭐 아트 쪽으로 보시면은 공연 예술이나 비주얼 아트 두 쪽 모두 활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여기 강당이 있는데 650석 규모의 강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전체 학생의 두 배가 넘는 강당이죠. 거기서 뭐 뮤지컬, 댄스, 콘서트, 연극 이런 것들이 연중 공연을 하게 되고요. 뭐 의상실이나 소품실, 무대 제작실, 그리고 비주얼 아트실 이런 것들도 다 충분히 많이 있어요. 그리고 비주얼 아트 클래스가 21개 비주얼 아트 클래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트 쪽으로 관심이 있으신 학생들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역시 그 학교 시설도 좋긴 하지만 또 아카데믹이나 다양한 액티비티나 뭐 스포츠, 아트, 과외 활동까지 굉장히 사실 좋은데 게다가 거기에 장학회 때까지 있으니까 이번 기회에 학생들 좀 많이 신청해서 갔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은 저희가 앤드류 오스본 학교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